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드디어 현지 시간 7월 5일 금요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서머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농구 팬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라운드 3순위로 뉴욕 닉스에 지명되었던 같은 듀크 대학 출신 슈팅가드 RJ 베럿과 맞대결을 펼쳐 더욱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센터 포지션으로 나온 자이언은 1쿼터에만 11점을 몰아넣었지만 9분 10초만 경기에 출전해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도 경기 도중 지진이 일어난 사태도 발생해 경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이언이 많이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그토록 원하던 NBA 무대의 첫 경기다 보니 의욕이 많이 앞섰던 것 같고 이에 무리한 플레이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1쿼터만 뛰고 11득점 3리바운드 1스틸을 기록했고 야투는 9개를 던져 4개를 적중시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4개 모두 덩크였죠. 하지만 볼 것은 득점뿐이었습니다. 3점 슛은 2개를 시도해 모두 놓쳤고 자유투는 6개를 시도해 반밖에 못 넣었죠. 무리한 플레이로 피블록을 4개나 당했고 골득실 마진에서 마이너스 15로 효율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물론 첫 경기니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유투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몸이 육중하다 보니 좀 둔해 보였는데 민첩성은 좋았지만 그래도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RJ 베럿은 24분 53초 동안 코트를 누볐고 10득점 5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야투 난조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18개의 슛을 시도해 고작 4개밖에 넣지 못했고 자유투도 4개 중 단 1개밖에 못 넣었어요. 당연히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4로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체격 조건이 탄탄한 편이라 돌파를 할 때 몸빵을 활용해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으나 생각보다 느린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점퍼를 쏠 때 블록을 2개나 당했는데 움직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베럿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수비수가 이미 예측을 하고 수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점 슛이 짧은 경우가 많았는데 아직은 NBA 3점 슛 거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데뷔전인 첫 경기를 치른 만큼 빠르게 적응해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4쿼터 7분 53초를 남기고 지진이 나는 바람에 경기도 중간에 끝나버려서 조금은 어수선했는데요.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던 뉴욕 닉스가 순식간에 역전을 당하긴 했지만 4쿼터 들어 계속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닉스 입장에선 한편으로 아쉬운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7월 6일에도 자이언의 뉴올리언스 펠리컨즈 경기가 있을 예정이며 상대는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9픽으로 지명되었던 루이 하치무라가 있는 워싱턴 위저즈와 맞붙게 됩니다. 과연 자이언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경기를 펼칠지 기대되네요. 안전한 서머리그를 위해 더 이상의 천재지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카와이 레너드의 계약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